네, 안녕하십니까. 정혜광찬입니다. 제가 앞선 동영상 중에 하나에, 수술하고 바로 샤워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답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품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 제품을 이제 가장 이제 자극이 덜 되는 부위에서 이제 한 테스트죠. 근데 그 방수 드레싱 제재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마다 좀 틀리고 또 그리고 샤워를 할 때는 샤워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누칠하고 아니면 이제 타월 같은 걸 이렇게 문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일단 이제 여러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발목, 종아리에 수술을 하는 의사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환자분들이 수술을 많이 하는 부위에다가 종류별로 이제, 붙여보고, 왼쪽, 오른쪽 똑같은 이제 제품을 붙여본 다음에, 샤워를 할 때, 한쪽은 이제 가볍게 타월로 비누칠해서 이렇게 문지르는 정도로 샤워를 하고 한쪽은 그냥 비누칠해서 타월로 안 문지르고 그냥 비누칠해서 샤워하는 그런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그 붙어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안쪽에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한번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보시고 아 수술을 했어도 테이프를 붙였건, 나일론으로 꿰맸건, 아니면 본드칠을 했건, 물이 전혀 안 들어가면, 아, 샤워를 해도 되는구나. 네, 의사도 판단을 하고, 환자분들도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성펜인데요. 그 보드 마커. 이거를 제가 붙일 부위에다가, 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방수성 드레싱 제재를 붙인 후에, 이게 이제 번지는지, 여기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걸 테스트 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종류의, 드레싱 제재가 있습니다. 회사도 다 틀리고, 사이즈는 조금씩 틀리긴 한데, 이게 이제 어느 제품이라고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제 다리에다가 수술 많이 하는 부위를 수성 펜으로 이제 마킹을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제 왼발의 외측하고 뒤쪽에 네 군데, 내측에 세 군데, 그리고 오른발에도 뒤쪽에 하나하고 내측에 세 군데. 바깥쪽에 세 군데에서 총 일곱 군데를 마킹을 했어요. 마킹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에 이 드레싱 제재들을 각각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지금 뒤에 요 부분은 원래 여기로 그랬었는데요. 옆에 거랑 자꾸 겹쳐져서,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왼발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오른발도 이렇게 해서 뒤랑 옆이랑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건 뭐 사실은 내측 복순뼈, 외측 복순뼈, 아킬레스 붙잡고 이 관절 부위, 그 튀어나온 부위들은 사실은 많이 움직이는 부위라 접착력이 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제품으로 하는 게 테스트가 더 정확하긴 한데 한 번에 이제 여러 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게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고요. 논문도 아니고 뭐 통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환자마다 조금 붙이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모쪼록 이 테스트해서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환자분들께서 수술 받으시고
샤워하고, 목욕하고, 수영하고, 또, 뭐, 수치료 받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강찬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여러 제품을, 제가 주로 수술하는 부위에, 방수 드레싱 제제를 붙인 다음에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녀서 양말을 신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한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지금 보시겠습니다. 예, 자, 보시면, 자, 여기. 아무 이상 없죠? 뒤에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바깥에도 아무 이상 없고, 발등에도 아무 이상 없는데, 위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비누 샤워는 아무 이상 없죠? 여기도 아무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는데, 자, 보시면, 제품이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예. 살짝 벗겨졌어요, 여기도. 예. 바깥쪽도, 여기. 벗겨졌죠? 예. 그리고, 타월을 한데, 여기도, 여기, 예. 여기도, 예. 그리고, 바깥쪽도, 여기,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군데가 이제 벗겨졌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예측은 하셨겠지만, 하루 종일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이제 보행도 하고 집에 와서는 물론 이제 신발을 벗고, 근데 그 부위가 지금 딱 떨어진 그 부위가 보행하는 발바닥 쪽이기도 하지만, 일반 피부와 발바닥 피부 사이의 경계에서부터 발바닥 쪽으로 떨어졌어요. 이제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이제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나 땀이 많은 부위, 안 떨어진 부위는 공통적으로 땀이 별로 안 나는 부위, 발등과 발목과 종아리 부위.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죠. 딱 떨어진 부위가 일반 피부와 발바닥 피부와 사이 닿는 부위, 여기랑 일반 피부와 발바닥 피부 사이 닿는 부위, 여기. 딱 여기가 떨어졌네요. 그죠? 그리고 바깥쪽도 일반 피부와 발바닥 피부 사이의 경계 부위, 여기. 여기까지만 딱 떨어졌어요. 일반 피부는 안 떨어졌는데. 그죠? 이쪽도 일반 피부와 발바닥 피부 사이 경계를 따라서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요만큼. 여기도, 여기는 뭐, 조금 덜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발바닥 쪽은, 이게 한참 보행한 다음에, 그대로 샤워실에 들어가는 건, 어렵겠구나. 그런, 이제, 결론이네요. 자. 여기도 조금, 그죠? 여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은 제가 주로 수술하는 부위에다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무지외반증 수술하고, 여기는 부수상골 수술하고, 여기는 아킬레스건이고, 여기도 이제 뼈 수술을 좀 하는 데고, 종종 발바닥에다가지 하는데, 그럼 이런 부위는 샤워를 그럼 못 하는 건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부수상골 부위. 무지외반증 부위, 발바닥도 종종 자주는 아니고 가끔 수술하기도 하고, 여기도 수술하는 게 별도로 따로 있고, 이렇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샤워를 못 하는 건가? 제가 환자분하고 좀 다르게 한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수술하고 나면 환자분들은, 모든 환자분들은 악박붕대 같은 걸 감으셔야 돼요. 보통 한 2주 정도는 감죠. 근데 그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 보통 이제 압박붕대를 많이 사용하는데, 압박붕대는 저는 요즘 압박붕대는 너무 두껍고 그래서 이런 이제 자착성 붕대를 사용을 해요. 얇고 통풍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지외반증 할때 이렇게
여러 번 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 두어 번에서 강도는 항상 가볍게 악수하는 정도의 강도만 이렇게 감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으면 확실히 발바닥에도 땀이 나도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건 안 했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어쨌든 환자분들하고 그런 차이가 있지만, 환자분들은 이런 압박 붕대를 가볍게 하시고 나서 생활을 하신다면은 이제 발바닥 쪽도 그나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야, 그러면은 어쨌든 발바닥 쪽이나 이런 경계 부위, 일반 피부와 발바닥하고의 경계 부위를 샤워를 그 수술하고는 그럼 샤워를 못 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 제가 발을 깨끗하게 일단은 건조를 시킨 다음에 건조를 시키고, 이 상태에다가 발바닥에다, 여기 나머지 있는 테스트는 계속 할 거고요. 피부 부위, 발등, 안쪽 복순뼈, 뒤꿈치, 안쪽 복순뼈, 뒤꿈치, 발등, 바깥쪽 복순, 여기는 계속 테스트를 할 거고, 지금 이 제품을, 집에 보니까 이게 있네요. 이 제품을 지금 이제 발바닥에 이제 여기가 흉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붙인 다음에 막 건조 상태에서 붙일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그 욕조에 좀 제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0분마다 체크를 하고, 이제 욕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죠. 10분마다 체크를, 그냥 말 그대로 욕조에서는 그냥 비누칠만 하고 그냥 누워 있겠죠. 욕조에서 이걸 체크를 하고 10분, 20분, 30분, 목욕탕에 30분 이상 있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30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도 괜찮으면 샤워, 또 한쪽은 비누칠 샤워, 한쪽은 사우나 샤워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한쪽은 비누칠 샤워, 한쪽은 타월로 이렇게 하는 그 샤워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같은 부츠에다 하나 붙였고, 왼쪽에다 같은 부츠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지금 새로 붙인 상태에서 사우나 욕조에 10분, 20분, 30분 들어갔다 있다가 또 이제 사우나 하고 나서도 괜찮으면, 아 이런 데는 평상시에 이제 다른 데는 이런 데 피부 같은 데나 며칠 전에 제가 이 팔뚝에도 했었는데요. 그런 데는 며칠마다 이렇게 붙여갖고 샤워해도 괜찮는데, 이 발바닥이나 이런 경계 부위는, 아 샤워나 사우나 할 때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결과를 유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였고요, 이렇게 붙였고, 오른발도 왼발도 이렇게 붙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 자, 욕조에 잠깐 들어가셔 담그고, 그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오른발은 그냥 일반 비누칠 샤워, 왼발은 타월과 비누를 이용한 샤워를 하고, 특히 요 부분, 발바닥과 피부, 일반 발바닥과 피부 연결선에 이제 발바닥 쪽, 이쪽도 일반 피부와 발바닥의 연결선에 발바닥 쪽, 이게 이제
접착력이 잘, 샤워할 때 동안에 접착력이 잘 유지되는지 그걸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탕 속에서 뭐 하여튼 10분 이랬든 30분 이랬든 한번 해보고 있어보고 그 결과를 한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제 목욕탕은 안 된다 싶으면 뭐 제품 위치를 바꿔보든지 아니면 여기서 목욕탕에서도 목욕을 할수 있는 탕에서도 목욕을 할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또 고민해서 환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발바닥에 붙인 건 그냥 떨어진 양이죠. 탕에 있는 거. 하지만 일반 피부에 붙어 있는 건 아직 있습니다. 피부에 붙은 건 계속 실험을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깜빡 지나버렸네요. 15분 지났습니다. 15분 지났는데 여기 살짝 탕에서 끝에 살짝 벗겨지는 느낌이 있고 약간 불어오르는 주름째 잡힌데 주름 잡힌데 그죠? 여기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주름 잡힌데 그러니까 붙일 때는 주름이 안 잡히게 붙여야 되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일반 피부와 발등 일반 피부와 발바닥 피부 딱그 경계 요만큼 야, 요만큼 떨어지네 요만큼 이 제품도 그 여기는 이제 탕에 오래 들어가 있으니까 물이 계속 스며드니까 여기 그러니까 주름 잡혀서 붙인 데가 떨어지네요. 바깥에서 보면 여기는 이제 발등 피부니까 안 떨어지고 여기 처음에 붙일 때부터 제가 이렇게 조금 잘못 붙여서 그런 거고 여기 바깥쪽은 여기도 주름 잡힌 데가 떨어지고 여기는 아직 괜찮네요. 여기도 주름 잡힌 데가 떨어지고, 자, 왼발은 그렇고, 오른발은 그렇고, 왼발 보겠어요. 왼발도, 여기 보면, 그래도, 이제, 어쨌든 발바닥하고 가까운 부분이 먼저 살짝 이만큼 떨어지네요. 탕에서. 지금 15분 됐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주름 잡힌데, 괜찮네요. 여기 이제 주름 잡힌 데가 살짝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발등은 여기서 이제 주름 잡혀서 붙인 데가 살짝 떨어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아, 탕 속에 한 15분 있어봤는데, 일단 붙일 때 주름 잡히게 붙이면 안 되겠구나. 또 확실하게 이제 발바닥하고 이제 우리가 누구나 보면 이렇게 발바닥을 보면 요렇게 경계가 있어요. 이렇게 경계 이로만큼 그래서 이 발바닥 쪽하고 발등 쪽하고는 접착력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붙일 때 요렇게 주름이 잡혀서 붙이면 안 되겠구나. 요렇게 주름이 잡혀서 붙이면 안 되겠구나. 이 마지는 그런 걸좀 알겠습니다. 좀더 테스트를 더 시행하겠습니다. 네, 아직 30분이 안 지났는데 25분 됐는데 목욕탕에 들어간 지몇 군데 이상 반응이 생겨서 다시 이제 또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부터 이렇게 부풀어오르기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보면 아직 뭐 비누칠 같은 게 탕에서만 있었던 건데요. 예, 이쪽은 이제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쨌든 발바닥이 아니어도 아이고 부시네요.
이 이제 아킬레스건 부위에 붙었던 부위인데 발바닥이 아니어도 이 아킬레스건 부위에 붙었던 저 제품은 한 25분, 20분 지나니까 좀 떨어지는데 얘도 보시면 아까도 이제 이 주름이 그 발바닥과 발을 그 나누는 이 기준이 이 그 털이 나누고 안 나고 하는 그 땀샘하고도 하여튼 뭐 그런 거의 차이인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는 이제 그 전까지는 깨끗했는데 그죠? 이제 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녹았어요. 이것도 실패입니다. 근데 이쪽도 아이고. 이쪽도 물이 많이 먹었어요. 얘가. 물이 잔뜩 먹었습니다. 떨어졌고 이쪽은 아직 안쪽은 좀 괜찮네. 요거는 여기도 보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도 한 5분 10분 더 있으면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좀 발등은 야 발등도 여기도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번져버렸죠. 얘도 물이 많이 먹었습니다. 축축합니다. 이쪽은 아직 버티는데 살짝 해보니까 요 정도에서 벗겨지면 타월질하면 이렇게 해서 제가 이 타월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타월질하면 물 먹은 상태에서는 벗겨질 것 같습니다. 어제 샤워할 때는 반응이 괜찮았는데 확실히 이제 탕에 물 속에 이제 들어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벗겨지네요. 살아남은 게 그러면 얘도 이제 지금 일단 요만큼 벗겨지면 5분 있으면 여기 아직 완전하긴 아닌데 한 5분 10분 있으면 요것도 이제 벗겨질 거는 같은데 요게 살아남았고 자 여기 자꾸 물 닦아보면 자 바깥쪽 복숭뼈 붙은 거 여기만 여기 주름 이게 움직이면 막 주름 잡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요 부분만 빼놓고 여기는 어느 정도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완벽한 방수가 된 거 아니니까 실패죠. 여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갔네요. 그죠? 여기 수성팬 묻었던 여기까지는 물이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끝에가 주름 잡혔던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30분 되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하나 남았네요. 이거는 아까든 어쨌든 이것도 한 5분 10분 더 지켜볼게요. 이거는 그리고 예 요거는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여기도 괜찮고 이 주름 부위도 지금 괜찮고 여기가 붙였을 때 주름 잡혀서 붙였는데 여기도 이렇게 주름 잡혀서 붙인 데는 확실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거기는 살살 물 들어가기 시작하면 떨어지죠. 지금 이제 여기가 떨어지기 막 시작하려고 했던 그 부분 같은데 아마 이 안에 수성팬 칠한 거는 깨끗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이 안 들어가서. 예, 그러네요. 깨끗하네요.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좀 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직은 안 들어가서 깨끗한데, 예. 이제 물 들어가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수성팬이니까. 자. 제가 목욕을 하고 있어서 제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보여줄 수가 있나? 네, 이제, 입욕 샤워를, 예, 목욕을 간단하게 한 30분 테스트를 했는데, 사실은 목욕은 입욕을 해도 되는가는 다음에 실험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발바닥 쪽에 떨어지는 그 방수제제가 중간에 돌발이 생기면서 거기를 체인지를 하면서 오늘 입욕을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입욕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15분까지는 버티는데 그 이후로 20분, 25분 지나면서, 이제, 주름 잡혔던 곳, 그리고 발목이 움직이면서 주름 잡히는 부위는 뜨잖아요. 그 사이로 물이 새면서, 방수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특히 발바닥 쪽.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 왜냐면 발바닥에 붙여서 바로 들어갔는데 떨어진 제품은 만약에 회사에서 만약에 이걸 동영상을 본다면 억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그 회사는 알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제품도 오늘 입욕 테스트를 해보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쨌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발바닥에 붙이면 특히 들어가자마자 발바닥에 붙인 부위는 떨어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발바닥에 붙여서 입욕하는 거뭐 제품 다 바꿔서도 한번 해보고, 피부와 발바닥의 경계 부위 또 다른 제품으로도 혹시 이제 혹시라도 뭐 회사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이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일반 피부, 손, 뭐지, 주름이 안 잡히는 피부.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그 팔뚝, 그리고 전완, 전완부. 주름이 안 잡히고 일반 피부인데는 샤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 발등이라든가 굴곡진 부위도 잘 붙이고, 주름 없이 잘 붙이면 샤워 정도는, 비누 샤워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욕은 주름 있는 부위, 주름 있는 부위, 발바닥, 손바닥은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두 가지 더 테스트를 해볼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바닥, 그리고 발바닥과 발등 경계 부위,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하체 여기죠. 이제 보면 이제 주름이 잠깐만요. 어디냐? 잠시만 잠깐 붙이겠습니다. 주름이 없는 이 하체 부위랑 이 허벅지 부위, 허벅지 부위, 며칠 전에 했던 이제 전완 부위랑 이제 팔뚝 부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위 주름이 없고, 만약에 이제 이 피부 주름이 없고, 그리고 붙일 때그 방수 드레싱 제제에 주름이 안 잡히게 잘 붙였을 때, 그때 그 부위에 수술 상처에는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데 울퉁불퉁 지는데, 이렇게 주름이 지는데, 움직여서 주름이 지는데, 이런데 공간, 그리고 발바닥과 발등의 경계 부위에서 땀이 많이 나는 부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움직여서 주름이 질수 있는 부위는 확실하게 그탕 안에 입욕하는 거는 이제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가지를 좀더 실험을 해볼게요. 제품을 바꿔봐서, 다른 회사 제품으로도 여기랑, 그 샤워하는 거랑 입욕하는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주름이 전혀 없는 부위, 종아리, 허벅지, 팔뚝, 그런데, 입욕하는 것도, 샤워하는 것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쪼록 그 처음에 계획했던 실험이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계획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벤트가 생기면서 어쨌든 대처해서 이런저런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는 긍정 반, 부정 반. 특히 발바닥 쪽, 주름진 부위 쪽, 그리고 붙일 때 주름이 잡힌 상태에서 붙인 경우에는, 아, 입욕을 하면 안 되는구나. 샤워는 가능할 것 같은데, 목욕탕 속에 들어가는 건안될것 같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얻었고요. 추가 실험을 다음 테스트에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한번,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도 막 이제 순서를 바꿔보고, 위치도 조금 바꿔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